여러분,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일회용품 감량을 가장 잘한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두구두구 바로 광명시입니다. 아, 너무 답정너라고요?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걸요? 6일 환경부가 제15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주최한 2023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우수사업자 공모에서 광명시가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광명시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해서 더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수상은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자원순환을 지속해 추진한 성과라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시는 광명형 다회용 컵과 축제용 다회용기를 일상 속에서 사용해 왔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회용 컵 6만 3,600개를, 수저, 그릇, 컵으로 구성된 축제용 다회용기는 올해 상반기에 2만 500여 세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다회용 컵과 다회용기의 숫자에 몇 배나 되는 일회용품을 안 썼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는 올해 2월부터 재활용품 선별장에 투명 페트병 선별 라인을 만들어서 6월까지 3만 853kg을 선별 처리했고요. 지난해 7월부터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서 이용자에게 물품 교환 포인트를 제공하는 인센티브형 재활용품 무인 수거함을 9개소에 18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폐가구를 활용한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관내 복지시설에 96점의 폐가구를 기부하기도 했었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상 받을 만하죠? 이제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 시대라고 하잖아요. 시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폐기물 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서 자원순환에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시민이 클릭하고 싶은 정보만담은 광명클릭이었습니다. 좋아요, 강클해주세요.